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Franks ban skinny models라고 했네요. 자, 프랑스에서 skinny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굉장히 마른 몸매를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깡마른 모델들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 특히 패션 모델 하면은 깡마른 그 몸매가 딱 떠오르는데 그 굉장히 이 마른 몸매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France has introduced a new law in the country that will ban the employment of models who are deemed to be underweight.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거죠. 새로운 법을 도입했는데요. 프랑스는요. 그 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that부터 underweight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underweight이라는 거는 평균 체중보다 더 밑이니까 저체중이 되겠습니다. 저체중이라고 여겨지는 모델들을 고용해서 뽑아서 쓰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Modeling firms will now have to comply with these rules. 자, 그럼 모델 에이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델 회사들에서는요, 이 규칙, 그죠? 이 법규에 이제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Or face large fines.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많은 양의 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In some extreme cases, 그리고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보면요, a 6-month prison term. 6개월형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could be forced than employers. 그래서 벌금 갖고 안 되면 만약에 6개월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규를 제시한 것이죠. A secondary law will also require digitally altered images to carry a disclaimer. 그래서 부릉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부수적인 또 법안이 되었는데요. 디지털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뽀샵하듯이 수정된 이미지를 자 이거를 갖다가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죠. The government policy is aimed towards combating anorexia nervosa in women. 자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그냥 마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직업 세계의 여성들이 우리가 anorexia라고 하면 이제 되게 거식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에 대한 어떤 증후군인데요. 신경성. 그래서 거식증과 싸우는, 그죠? 이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걸 겨냥해서 하는 정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Who may be influenced by the media presence of such models?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델뿐만 아니라 그런 모델의 존재, 미디어에서 보이는 그 마르고 예쁜 모델들의 존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여자들이 거식증의 증상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이 사실은 주된 목표 중 하나라는 거죠. While many, including anti-anorexia and women's rights groups, have welcomed the ruling.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거식증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에서는 이 어떤 판결과 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some modeling companies 이제 모델 회사 측에서는 아닌데 모델은 말라 예쁘고 이런 게 있겠죠 have reacted angrily to the law coming into effect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서 아주 분노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While France is not the first country to enact this kind of legislation. 자, 프랑스가 처음일까요? 이런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죠. 최초가 아니고요. Spain, Italy, and Israel have similar regulations.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법규가 있다고 하네요. Its status as a center for high fashion will undoubtedly send ripples throughout the modeling industry in the fashion world. 자, 그런데 정말 이 프랑스, 파리 뭐 이러면은 굉장히 예술 뭐 패션의 중심지인데요. 이쪽에서 이러한 그 위상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서 이런 걸 딱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할 바 없이 전 세계 모델계 그 산업과 패션 세계에 뭔가 반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가 뭔가 영향을 파장 효과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말이죠. 네. 뭐, 너무 마른 거 보면서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무리한 건강에 그런 것들을 주는, 심지어
eating disorders, 이런 anorexia 같은 eating disorder가 생기는 거를 막는 차원에서 이제는 법까지 사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